안녕하세요. 순슬리 실바입니다. 오늘은 카우치 털기를 아는 언니랑 할 건데요. 먼저 언니 자기소개 해주시고 그리고 퍼스널 컬러랑 호수명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비아 아는 언니이고요. 저는 여름 뮤트이고 23호를 쓰고 또 제가 화장품을 고를 때 보는 기준은 가성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메이블린의 핀미 푸어리스 SPF 22입니다. 저는 이 파운데이션을 쓰기 전에 여러 파운데이션을 썼는데 아무래도 뭔가 모공이나 그런 잡티를 잘 가려주는 파운데이션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제일 적합한 파운데이션입니다. 혹시 얘랑 섞어서 쓰시나요? 요거를 주로 쓰고 요거는 이제 문샷의 쿠레트 핏 쿠션 201인데요. 요거는 수정 화장할 때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제가 약간 수부지라서 수분 부족 지성이라 이거를 그 수정 화장을 하려면 약간 지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너무 갑갑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건조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갈라져서 얘는 근데 대신 얘는 유지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갈수록 약간 자연스럽게 유분이 올라와서 약간 자연스러운 광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강추합니다. 저는 가성비를 따진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세일을 해서 샀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좋아요. 커버력은 괜찮습니다. 저는 속상입니다. 네. 속상이고 친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속상. 네. 한 3년 지난 친구가 너 쌍꺼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속상입니다. 저는 화장을 막 크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진짜 간단한 데일리 아이템만 있는데요. 우선 맨날 쓰는 거는 요거 삐아의 우드 블랑. 네. 이렇게 하나요? 네네. 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그래서 연습했습니다. 펄이 자글자글하게 있어요. 네. 속상은 막 펄이 너무 센 걸 하면은 눈이 부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발색 한번 해볼래요? 하라면 해야죠. 약간 세게 바르면 요런 그리고 아이라인 겸 이제 뒤에 포인트 줄 때 쓰는 건 요거는 에뛰드 하우스의 푸드 비 아이시크립 3호 스트롱 브라운인데요.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동생이 줬습니다. 근데 에뛰드니까 신기하다. 그쵸? 에뛰드는 보통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런 패키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펄이 아주 살짝 있는데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라인 중에 왜 약간 펄 들어간 아이라인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요거를 브러쉬로 아이라인 겸 해서 그려. 그리고 이거는 가끔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 쓰는 에뛰드 하우스의 말린 말랑 복숭아입니다. 귀여워. 네, 이름 귀엽습니다. 약간 저는 쿨톤이라서 좀 핏기가 도는 색을 쓰면 좀 얼굴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뭐라 해야지 이런 색깔 MLBB도 잘못 쓰면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인다 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올려봤는데 괜찮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에뛰드가 진짜 이제 색깔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아이섀도우 색깔 하나 고르는데 가성비도 좋고 막 통기타 여신 이런 거는 맞아요. 엄청 데일리한 건데 얘는 사실 저는 이걸 살 때 좀 모범이긴 했지만 안 되면 블러셔로 쓸 생각을 하고 샀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블러셔인 양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뷰러랑 마스카라. 뷰러는 다이소 뷰러를 씁니다. 500원인데요 아니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여러 뷰러를 써봤는데 이게 사람마다 눈의 굴곡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 굴곡에는 이게 맞았고 싸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뭐지? 제가 화장품을 고를 때 보는 기준은 가성비입니다. 이게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잘 부서져요. 힘을 너무 세게 주면
눈썹을 나는 오늘 하늘 끝까지 올리겠다 해서 하다가 부서집니다. 그러면 여기 눈이 찝혀요. 어. 그러면 이제 그냥 가는 길에 다이소 들러서 한 3개를 삽니다. 3-4개를. 그리고 또 쟁여놓고 쓰고. 그래서 저는 완전 추천하는 템이고요. 요거는 피아의 내쉬룸 마스카라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타입 있는데 보통 이제 마스카라 하면은 롱이나 아니면 볼륨 요렇게 있잖아요. 두 가지. 근데 저는 롱을 샀고요. 안에 보시면 요렇게 갈색 저는 샀어요. 좀 제가 약간 머리도 갈색이고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이것도 일단 약간 너무 예쁘다. 네, 이런 느낌이고 약간 저번에 얘랑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색깔은 약간 진짜 고동색 느낌이라서 만약에 눈동자가 약간 고동색인 분들은 이게 좀 예쁜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실비아 한번 만났을 때 뷰러하고 얘를 발랐는데 실비아가 되게 속눈썹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네. 이겁니다. 대박, 대박.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게 잘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브로우입니다. 이거는 페리페라 거고요. 이거는 1번 브라운? 블랙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은 솔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많이 써서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지만 원래는 이게 약간 사선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썹 뺄 때 되게 편하고, 그리고 그려지는 것도 막 너무 빡빡하고 안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그려지는 것도 아니라서, 아이브로우가 너무 딱딱하면 그릴 때 여기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사이 채울 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 좀 부드러우면서도 잘 막 많이 안 번지는 그런 거를 이제 찾는다고 샀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수부지다 보니까 이제 밖에 오래 있으면 이제 모두 다 이제 기름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눈썹을 슥 건드리면 눈썹이 그쵸. 연장이 됩니다. 눈썹에 손을 안 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눈썹에 진짜 웬만하면 아이랑 눈썹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예. 이거는 이것도 삐아 겁니다. 삐아 글리터 두 개인데요. 영롱하네요. 네. 이거는 9번 눈물 샤워. 이고 요거는 떨어졌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어딘가에 제품명이랑 다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맨 처음에는 이걸 보고 너무 끌렸는데 얘도 발라보니까 너무 핑크빛이 돌진 않더라고요. 와, 미쳤다.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아이돌들이 이렇게 하면 무대에서 애교살에 바르는 그 정도 글리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펄 입자가 잔잔해서 그렇게 이렇게 색이 조금 있는 편이어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얼굴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너무 예뻐서 샀어요. 근데 맞아요. 예뻐야지. 예쁘면 일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알죠? 술 마실 때 이제 조명 같은 데 밑에서 보면 이제 진짜 완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예쁜. 아, 근데 이거 쓸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가끔 보면 펄이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를 잘못 바르면 얘만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양 조절을 잘 하셔서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이 펄을 콕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 두 개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 저는 이거. 이걸 줄 알았는데. 아, 왜냐면 이게 조금 더 티가 나요. 이게 데일리 이건 약간 면접? 아니면 남친 만나러 갈 때 약간 아니고 그런 데이트 아니면 거의 뭐 상담자고 술 마실 때 이럴 때. 네. 자, 그다음에 블러셔입니다. 요게 제가 데일리로 많이 쓰는 건데요. 요거는 페리페라 유코 우아우아 말린 장미입니다. 얘도 약간 MLBB 컬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MLBB 너무 거쳐서 이걸 다 쓰고 다른 블러셔로 바꿨는데 친구가 이 전에 썼던 그 블러셔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직설적이네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다시 사고 그 블러셔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형은 크림 타입이에요. 너무 예뻐. 그래서 약간 여기 섀도우 옆에 해보면 약간 이런 예쁘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약간 아파 보여요.
약간 홍조 같고 적당히 하면 약간 가을 여자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뻐. 그래서 저는 가을 겨울에 많이 쓰고 봄 여름에 여름에는 요거를 많이 썼어요. 이글립스의 치크핏 블러셔 1호 펜지 치크핏입니다. 이거는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롬앤의 그 뭐였더라? 그 오디 밀크였나 어쨌거나 그 비슷한 색깔이 이거 있었어요. 네, 이 되게 연보라 흰기나는 거. 그래서 이걸 써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연보라 보랏빛이 돌진 않아요. 연보라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밝지 않은 제 얼굴에 올리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니죠. 나는 발색에 따라서 이게 참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웜톤 애들이 이걸 좀 많이 얹었을 때 시멘트 느낌만 나면 맞아요. 근데 쿨톤도 뭐 분명히 그런 컬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제가 퍼스널 컬러를 좀 몰랐을 때 어떤 고추장 색깔을 발랐는데 애들이 좀 놀라더라고요. 착해요 애들이. 근데 좀 그 눈에서 뭘 알아야 되지 좀 못 볼 것 같다. 그거는 제가 진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걸 돈 주고 샀나? 약간 이런 눈빛 아시죠? 제가 그 만 원이나 그때 질렀다는 거 어느 브랜드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색이 예뻐서 샀지만 저희 얼굴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바를 때 그 양 조절 그냥 바르면 되는 줄 알고 17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완전 애기 때. 뿅아리. 뿅뿅. 그리고 그 전에 혹시 여기 두 개 중에서 더 선호하는 게 있나요? 저는 요거요. 왜냐면 제가 이미 이거를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 뭔가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맞아. 자신감 중요하죠. 네. Don't come to me now. Don't... 요거는 쉐딩입니다. 요거는 진짜 많이 쓰는데 페리페라 저는 2호 카카오 브라운이고요. 피부가 좀 까만 사람들은 2호, 좀 밝은 사람들은 1호라고 해서 23호를 쓰는 저는 2호를 샀고요. 이 친구는 새 겁니다. 새 거지만 딴따라 이게 좀 많이 사용했다는 증거죠 뭐. 페리페라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지만 여기가 너무 부실해요. 이게 가성비를 위해서 약간 패키징이나 케이스를 만들 때 원가를 절감하자고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진짜 그래서 페리페라를 사면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사용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죠. 이 친구도 사실 새로 산 이유가 다 쓰고 이전 친구도 떨어뜨려서 갑자기 고백 타임 이렇게 제가 한 몇 줄을 쓰고 다 쓰고 버렸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터를 따로 안 써가지고 약간 조금이라도 하이라이터를 주고자 이 친구를 쓰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 파운데이션 색깔이랑 비슷해요. 약간 피부 색깔이랑 좀 적합한 색깔이네요. 조금 더 파우더 같은 걸 바르고 싶다 하면은 퍼처리 하고 싶다면 이거를 쓰고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이제 턱이랑 쉐딩을 하고요. 코 부분에는 이걸 조금 더 섞어요. 왜냐면은 저는 코를 더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헤어라인 정리할 때도 이렇게 섞으면은 이게 약간 쉐딩이 티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안 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쵸? 립밤 이거는 바이오더마의 브로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토 뭐라 할지 몰라서 네 스틱 하이드라 네 모이스처링 스틱이랍니다. 맞아요. 수분용이고요. 이런 바세린 같은 그런 제형입니다. 이거 되게 촉촉해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립은 홀리카 홀리카의 하트 크러쉬 립스틱 프림 로즈 색깔이고요. 일단 저는 케이스부터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한때 MLBB에 꽂혀서 지금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쓰면 약간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맞아요.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이에요. 요거는 두 번 발랐을 텐데 한 번만 바르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약간 촉촉한 제형이어서 일단 뭐라 해야 되지? 립밤 바르고 립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여기 반짝반짝하게 약간 펄도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입술에 올리면 제 입술에 올렸을 때는 약간 약간 혈색 도는 그런 색? 너무 립스틱 발랐나? 라고
좀 자연스러운. 아, 자연스러운 색깔. 네.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이 색 되게 예쁘다고 해서 이거 샀었습니다. 현실적인 친구. 친구의 도움을 항상 받아서. 그 다음에는 요 로맨인데요. 로맨 매트 립스틱 올댓 체즈 컬러입니다. 페이스가 얘는, 좀 더럽군요. 네, 얘는 진짜 제가 많이 썼어요. 로맨이 그 뭐지? 색깔을 잘 뽑아요.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좀 놀라지 마세요. 이거 진짜 현실적인 리뷰 아니겠습니까? 자, 열심히 썼다는 증거예요. 열심히 썼다는 증거. 아니, 그거 같다. 그 키스 초콜릿. 그거. 약간 이거. 저는 이 이제 최대한 립스틱 형태를 보존하려고 요렇게 따라 썼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입술 안에 바르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말립니다. 그래서 여기 입술 안 모양 그대로. 네, 절대 더러워 보이겠지만 어차피 크레타스 느낌. 네, 저만 쓰는 거고 일단 색깔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조심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날라가요. 이런 색깔이에요. 보시면 딱 취향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슷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바르면 벨벳 느낌 나요. 이렇게. 그쵸. 약간 흐리게 하면? 네. 오늘 실비아랑 같이 하려고 집에서 관리하는 네일 스티커 가져왔어요. 빨리 붙이고 싶다. 제 파우치는 요게 끝입니다. 맞아요. 오래 반복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어.